좀 그런 스타일을 찾아고 같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리식의 작용률은 어떠했을지, 전문 기구들은 어떠했을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실 수 있는 면이 아닐까.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세종대왕이 타고 다녔던 아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담양, 부안, 그리고 민속촌, 로케이션을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바람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화면에 다 전달됐으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고, 또한 관객들에게도 정말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평생에 남는 그런 추억거리 중에 하나로 남는 영화가 됐으면 보시면 굉장히 감동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